한눈에 보아도 예사롭지 않은 차림의 두 사람은 올해로 결혼 10년째인 성무공 황다정 씨 부부입니다. 아니, 이 옷 입고 구두 신으면 좀 이상하잖아. 좋아. 부부의 눈길을 사로잡는 건 씨앗들. 농사를 지으려나 봅니다. 우리는 저기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니고 먹으려고 이것도 심어서 먹어보고 저것도 심어서 먹어보고 심어가지고 먹어야 맛있지. 산 건 아마 이렇게 맛이 아마 한 발짝 멀어지는 거예요. 영감, 무너치 먹고 싶어? 응? 조금 먹어볼까? 색이 천원이고 어떤 게 금방 다 금방 나온 거예요. 시골 장터에서 건너뛰면 서운한 군것질. 야채 고르게 먹을래요? 도넛 먹을래요? 나 까베기 먹을래요. 다정 씨가 남편 마음을 읽지 못했네요. 저 맛보세요. 부드럽고 바삭바삭하네요. 까베기가 죽으신가 봐요. 아니, 땅은 좀 둥그랗게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일단 뭐가 맛있는지 모르잖아. 그렇지. 이 코너면 맛이 좀 다를까 싶어서. 분명 하다 쭈쭈라면 이런 거 하나씩 먹으면 시장집에 가시고 국도 즐겁고 먹는 것도 즐거워. 부부는 생선 가게를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산에서는 생선이 고기만큼 귀하기 때문이죠. 간을 시간이 걸리니까 이걸 이제 깨끗하게 손질해서 소금을 약간 뿌려달라 그래가지고. 제법 묵직해진 진보따리는 남편의 목. 부부는 오랜만에 먼 곳까지 왔습니다. 집이 저기 덕풍계곡이라고. 아주 오지 꼴짝에 살아요. 여기 동네니까 동네 역에서 일단 타야 되고 여기서 제일 우리 집이 가까운 역은 도계역이에요. 집으로 가는 길. 기차에서 부부는 평소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봄나들이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설렜죠. 오늘 아주 그냥 북경장 제대로 날 잡아서 잘 갔다 오네요. 국민 학생들이 소풍 가기 전날에 막 설레듯이 아직까지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거 보니 아직까지 우리는 청춘인가 봐. 그렇지. 계곡을 굽이굽이 품고 달리는 영동선.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부부는 참 마음에 듭니다. 20분쯤 달려 도착한 곳은 도계역. 덕풍 계곡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에 부부의 집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10여 년 전 이 골짜기를 찾아왔습니다. 이봉다리 거는 여기다 심고 이봉다리 거 여기다 심고 그러면 재미가 없어. 이거를 그냥 사오면 다 섞어. 섞어갖고 쫙 뿌리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막 나잖아. 그럼 보기가 꽃밭 같아서 정말 좋아요. 내가 어느 줄까지 심은 거 알아요? 몇 줄에다 이걸 뿌렸는데 안 보이네. 씨앗이, 나이가 먹어서 씨앗이 흐려가지고. 어른들 앞에 나이 자랑하지 마. 뭐 알고 심는 거예요 지금? 안 아무러나 이 땅에다 심어야 되는 건 알지요. 하늘에다 뿌릴 수는 없고 그거는 아니까 그렇게 심는다.
도시에서 번듯한 직장에 다녔던 아내는 여행 중 한 사찰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무공 씨는 홀로 투병 중이었죠. 한 17년 전인가 쓰러져가지고 뇌출혈 걸려가지고 몸이 많이 안 좋았죠. 뇌 수술을 두 번 받고. 지금 그렇게 안 보이는데. 뭐 아무리 좋은 약재가 주위에 널려 있어도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옆에 있고 그래도 그냥 서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소통하면은 그게 약이야, 약.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던 무공 씨 곁을 지켜준 사람이 바로 아내 다정 씨였습니다. 이게 들국화인데 이게 사람이 늙지 않는 약초래. 이걸 계속 장복하면 늙지라는데 우리는 가을에 꽃 따서 말려가지고 수시로 계속 먹잖아요.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한 노력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룩을 넣어서 잘 섞어가지고 세월이 가면서 입맛으로 그걸 느끼고 아는 거지. 이거 뭐 학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이 주는 선물을 놓치지 않았을 뿐이지요. 산딸기하고 진달래 식초. 얘는 개미치. 정원에는 무공 씨가 만든 특별한 그네가 있습니다. 부부는 이 그네에 앉아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그 등줄 켜놓고 텐트 쳐놓고 있으면 불이 반짝반짝반짝해. 그래갖고 밤도 진짜 아름다워요.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기까지 참 많은 시간을 돌아왔지요. 그래서 오늘이 더없이 소중합니다. 부부의 여름 산나물 밥상. 장에 다녀온 날 생선까지 더해져 밥상이 풍성합니다. 서로에게 참 귀한 인연입니다. 바쁘게 별도 못 보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미안할 때가 있지. 내가 뭐 미안할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닌데 너무 좋은 데서 사니까.